예, 오늘 보여드릴 건 마블에서 나온 정품 피규어인데요. 마블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라이선스 계약만 맺은 거겠죠. 이마트 갔더니 개당 2,800원에 판매를 하길래 한번 몇 개만 구입을 해봤는데 좋은 건다 팔리고 허접한 것만 남았더라고요. 그 중에서 오늘은 사이클롭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총 8가지 시리즈인데요. 슈파이더맨, 스파이더맨, 검은색, 그린 고블린, 사이클롭스, 헐크, 아이언맨, 스톰, 울버린 등이 있습니다. 랜덤은 아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것만 다 팔려갔습니다. 아싸리 랜덤이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, 히어로 피규어 파트 1, 마블 히어로즈 피규어 되어 있고요. 티아트스 코리아라는 데서 제조를 한것 같습니다. 본 상품은 월드 디즈니 코리아와 계약에 의거해서 타카라 토미 아츠가 제조하고 티아츠 코리아에서 수입했답니다.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죠. AS도 된다고 그러는데, PVC? 어허. 캡슐 토이 돼 있고, 마블 피규어 콜렉션 P1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, 뭐 설명 보시면 되고, 뭐 입에 넣지 말라, 뭐 그런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. 포장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놨네요. 아주 단단하게. 애들이 이제 뜯어갖고 훔쳐갈까봐. 가끔 문방구 보면 그런 일이 있죠. 부품이 없어지고, 슬쩍 뜯어갖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용돈을 안 준다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잡혀가시면 큰일 납니다. 망신이죠. 자, 어떤 제품이 나올까요? 뭐야? 아, 제가 그린 고블린 계정이네. 이따 보여드리고. 엉뚱한 걸 뜯었네. 사이클롭스를 보여준다고 그러고. 이건 뭐, 최초의 엑스맨이라고 그러죠? 최초의 엑스맨이고, 저 뒤에 이제 피규어도 지금 꺼내 놨는데, 데크로에서 나왔나? S에서 나왔나? 나온 제품이고, 뭐 찰스 제비어스 교수의 첫 번째 제자이고 엑스맨의 뭐 리더이기도 하죠. 눈에서 빔이 나가는 옵틱 플래스트라고 그러는데, 피규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아까 슬쩍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답니다. 짜자잔, 어허, 마블이라고 써 있고요. 어우, 멋지게 돼 있는데, 우선 바탕부터 볼까요?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레고 같은 방식은 아니고요. 안쪽에 보시면 토미 TOMY 뭐 S 뭐라고 써 있고요. 마블이라고도 써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돼야 정품이죠. 그리고 이제 박스에 이제 이렇게 계약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있어야 정품이고요. 생긴 게 정품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정품은 아니겠지요. 근데 어떻게 끼우는 거야? 설마 누워 있는 거야? 진짜네. 아, 요게 또 이게 들어있네요. 들어있어서, 여기 등허리 보시면, 이렇게 구멍이 있죠? 구멍이 있고,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끼우나? 싶었는데, 그건 아니겠네.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. 앞에 이제 X자 써 있고,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제품입니다. 피규어는 이제 제가 그냥 손에 들고 있었는데, 이거 원래 눈에다 붙여서 쏘는 걸로 하라고 그러는데, 그냥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나오니까 좀 독특하네요. 레이저 공사 쏘는 게 어디 갔어? 요거를 뒤에다 꼽아 주시고요. 그리고 요 부분을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요. 아주 그리 이렇게 완성됐는데 너무 낮다. 조금 더 올려 봐봐. 이런 모습입니다. 어떻게 보면 괜찮네요. 이렇게 보니까 2,800원엔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, 뭐 마블 정품이긴 하지만 프린팅은 조금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덤벼라. 어디 나와? 하여튼 뭐 슈퍼맨이란다. 헐크 뭐저 뭐야? 아이고. 헐크, 뭐 아이언맨, 그다음에 저뭐 있죠? 스파이더맨도 있고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는데, 보나마나 개봉해서 놓으면 그거부터 싹 사가겠죠? 저 같아도 그거부터 사겠습니다. 잘좀 서봐 이쁘게.
중심을 못 잡네, 이 새끼. 다리가. 아, 이제 잘 된다. 예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2,800원에 사기엔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, 그냥 정품 좋아하시는 분들, 예. 이렇게 독특하게 찡! 쏘는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, 대형마트도 판매하고 인터넷에도 판매할 것 같으니까 제가 찾아봐서 주소 있으면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자자자자자 한 바퀴 돌아보자. 젠젠젠젠젠젠젠젠 돌리는 거 쓰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합니다. 독특하게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